100% 애드리브였다는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 어벤져스 3만남 장면.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흑먼지가 이는 전장의 한가운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남자의 대화가 수상하다. 마블 스튜디오의 세 번째 어벤져스 시리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흥행 신화를 쓰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장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. 그중 상남자의 대명사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의 재회 장면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. 어벤져스 해체 이후 오랜만에 재회한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는 몇 년 만에 얼굴을 맞대는 장소가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 한복판이다. 이때 잠깐의 틈을 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도 일상적인 스몰 토크가 오간다. 길게 휘날렸던 금발을 짧게 깎은 토르를 본 캡틴은 머리 깎았네? 라 물었고 반대로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캡틴에게 토르는 내 수염 따라한 거야? 라 묻는다. 난장판이 된 배경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 대화는 막간의 소소한 개그 코드를 집어넣어 관객들에게도 잠시 숨 돌릴 틈을 주었다. 알고 보면 두 사람의 이 대화는 대본에 없었던 애드리브다.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몇 년 만에 만난 동지끼리 더 반가운 인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간결한 안부를 묻는 걸로 대신했다. 관객들은 다소 충격적이었던 극진행에서 사이좋은 히어로들의 대화가 영화 관람의 깨알 재미를 준 요소라고 평했다.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. 한편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에서 역대 21번째로 1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. 날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며 오는 2019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4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